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가져가는 것은 난단이라는 건데요. 난단에는 보궁제 난단과 재단 난단으로 구분합니다. 저 한 개 무게가 꽤 되거든요. 봉제 공정에서는 일본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일본어로는 기립밭이라고 합니다. 세 명이서 찍는구나. 순진한 친구들이라 카메라를 찍으면 자신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찍는 걸로 생각하고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놨나?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지금 번쩍번쩍 들어올리네. 이곳은 봉제 난단을 모아두는 마대자루입니다. 이렇게 봉제 후 남은 짝투리 원단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담아있는 거를 여기에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어요. 역시나 경비 아주머니께서 인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안흥은 대하이, 안흥은 깍하이. 이것도 이제 꿰매셔야 되는구나. 봉제 난단이 꽉 차게 되면 마대자루를 뜯어내어 쪼가리 원단으로 입구를 잘 묶어줍니다. 묶는 동안 여기 또 새로운 마대자루를 달아줍니다. 경비 아주머니가 하시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분실 위험 때문입니다. 완성! 근데 야 이거 너무 썩었다. 이거 트럭과 도우해야겠다. 알았어요. 수염이 도우할게. 짬띡 완성되셨습니다. 그리고 난단을 가져가는 친구들한테 전달합니다. 이렇게 재단하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서 안흥이? 안흥! 하루에 나오는 양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모아진 난단들의 입구를 쪼가리 원단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청소 아주머니 제일 힘드세요. 쉴 틈이 없구만. 그래서 청소 아주머니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따로 바카스를 사드립니다. 오. 아담아야 안흥 소 모이 치킨 안흥 딱지니 꼬마길로 모이 버퍼이 프람길로 와 흥원이네. 어마어마하게 좋네. 네 개를 그 아주머니께서 신으시고 일단 종이는 따로 이제 봉투쓰레기장을 보내고 몇 개를 싣고 가는 거야? 이렇게 모아진 재단 난단은 수거해 가는 친구들에게 옮겨집니다. 수거 자체를 잘 만들어줘야겠다. 저희 공장은 이거를 1년 계약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업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우, 25kg야. 쭉쭉 들어오구만. 일이 힘든데도 참 잘 웃으면서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한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자, 슬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휴. 저 차량이 1.5톤 차량인데 이미 무게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돈 없게 쌓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만. 안흥은 어디요? 요? 요 땡어? 요 땡어. 아니 이게 저기 다. 아, 요 땡어. 요 땡어 반. 그나는 요 땡어. 아 그래도 땡어 요 땡어. 야 이게 난뚜이신데 이게 반이야? 요 땡어 반. 아, 이 물량이 이 차에 다 실릴 수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미 적지 않은 꽉 차서 위로 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로 4단을 쌓았는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앙코르 와트를 만든 후손이라 그런지 뛰어난 영감을 이어받아 5와 10을 맞추어 잘도 쌓아갑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높이 쌓은 트럭들만 보았지
직접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작업 후에 작업자들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35도가 넘는 날씨라 작업자들이 많이 지친 듯 보입니다. 휴식시간인가? 휴식시간인가 봅니다. 더워서. 방금 전기가 나갔습니다. 아, 전기 자주 나가네. 전기 돌리면 금방 전기가 들어옵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전기야 빨리 들어와라. 10여 분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니 가기 전에 콜라라도 사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는 이쪽으로 쌓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2018년 중국은 수입산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와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으로 캄보디아에서 봉제 후 남은 난단을 사가는 업자가 줄어들었고 난단 판매 가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나오는 난단의 양은 하루 1.5톤 정도 되고 월 40톤, 연 480톤 정도 됩니다. 버려진 자투리 원단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됩니다. 매립해도 섬유가 자연 분해되는데 최소 500년이 소요돼 심각한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은 전문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치는 거야? 일단 이걸 먼저 싣고.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단은 풀고 남은 종이 재질과 박스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단 검사를 할 때 원단 안에 있는 이 안에 이렇게 있는 나무 돌이에요. 가지고 이거죠 이거. 네. 그래서 난단을 가져가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난단을 더 잘게 찢어 소모로 재생산해 방음제나 단열재, 흡착포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좀 더 큰 난단은 재활용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단은 재활용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업체에 물어보니 대부분 보일러를 데우기 위한 소각용으로 판매를 하고 프린트 공장에서 염료를 닦은 목적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긴 난단들은 발매트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폴리백이 나와야 돼. 폴리백도 주기로 했구나. 요건 가벼워요. 안흥은 어투원. 어, 투원이네 이것도. 아, 안흥도 투원이네. 야, 진짜 많이 올랐다. 안흥은 쫄 띠니 띠엣 쫄 띠엣 뻔능 미연 띠엣 안흥 어하이 어하이. 아, 알았어요. 아유, 이제 조그만 친구가 제일 고생했네. 올라와가지고. 아유,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 아, 얘네 진짜 고생했다. 양꽃 같으면 반. 어, 콜라 하나 먹으라고 조금 돈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올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끝을 내야지. 비닐포대도 상당히 무겁던데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어디서 저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걸까요? 이거 어쨌거나 끈으로 감싸야 될 텐데. 이쪽에 또 올라가는구나. 고정할 끈을 반대편으로 던져 마대자루로 고정합니다. 참 직업의 세계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놓고 끈으로 묶어버리는구나. 19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며 호황을 누리던 봉제산업은 현재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와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싼 곳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 이전하는 것을 업쇼링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업쇼어링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사에서는 제품 개발 및 디자인에 집중을 하고 원 부자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아웃소싱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원자재, 원단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고 부자재, 박스 폴리백 재봉사는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좌우로 한 번 더 묶어줍니다. 눈썰미가 좋네요. 확실히 저 정도는 프로페셔널이야. 아 쓰는 장면. 저도 저 매듭 짓는 것을 배우고 싶네요. 간단히 고정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단히 묶고 끈 풀림을 방지합니다. 단단히 묶지 않아 25kg에 난단이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이나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잘 조여 있는지 재확인을 합니다. 바이바이.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언제나 마무리는 청소 아주머니들의 담당입니다. 이렇게 가져간 난단들을 창고로 가져가서 다시 내리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류하여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